노리는 게 아니고 이쪽을 노리자. 너무 왼쪽은 지금 수심이 너무 얕아졌어. 그러니까 살짝 오른쪽으로. 오른쪽으로 이제 거기도 이제 이렇게 서클 같은 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도 입질을 받을 겁니다. 이렇게 큰 파도가 한 번씩 쭉 치고 나면 풀들이 떨어진 거를 주워 먹으려고 붙는다고. 그때 거기에 내가 이제 미끼를 떨어뜨리면은 그게 이제 바로 입질이 이어지죠. 그러니까 절벽이나 좀 높은 데서 낚시를 할 때는 파도가 온다고 해서 어차피 절벽 위니까 두려울 게 없잖아. 그럼 파도가 치고 난 다음은 바로 입질 타이밍이니까 그때 캐스팅을 하든지 그때는 좀 집중적으로 낚시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. 흘러흘러 현재 톡 벌었어. 야 근데 이건 그렇지. 이것도 블랙. 야 이거 그냥 바로 탁 물어버리네. 바로 탁 물어버렸어.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바로 물어버렸어. 입질 오겠는데 했는데 그냥 바로 쑥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입질이 드라마인 줄 알았어 처음에. 입질이 너무 그렇게 순간적으로 쭉 가져가길래 드라마는 아니고 블랙입니다. 여기서는 이제 띄워서. 아 요것도 사이즈가 괜찮네. 오늘 사이즈 다 괜찮네. 사이즈들이 다 괜찮아. 으사 백을 조금 조이고 지그시 당겨서 쑥. 이렇게. 봐봐 이게 살짝 물리면은 애들이 쭉 차고 나가요. 드라마 같이. 지금 좀 떨어졌는데 이겁니다. 이거 지금 두 번째 거 살짝 물려갖고.